오늘 이 시편 61편 말씀, 이 61편 기록할 때 다윗이 이런 내용을 썼죠.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그럼 61편은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썼죠. 다윗이 계속 시편을 쓸 때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대부분의 상황이 뭐 쫓기는 상황이나 아니면 뭐 꼭 이제 그 앞에다 쓸 때 그 소제목을 쓰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61편도 다윗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기회가 몇 번 찾아온다라는 말을 합니까? 네, 기회는 세 번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회 세 번 찾아왔나요? 몰라요. 아직 안 찾아왔나요? 큰 기회가 세 번을 찾아온다. 아, 그때 내가 땅을 샀으면. 꼭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 샀으면. 예, 제가 광명에서 사역할 때 이제 교회 3층에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한참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뭐 그 빌라를 뭐 매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빌라를 알아보라고 하는 차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들 다 빼고 그쪽으로 빌라로 뺀다라는 얘기에서 우리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에 그 당시 이제 그 기서병제 집 있던 화영운수 맞은편 쪽에 좋은 데가 나왔어요. 앞에도 공원도 있었고 주차장도 참 괜찮았고 2층이었습니다. 가봤더니 집이 참 좋더라고요. 그때 7,500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7,000까지 해주겠다고 그때가 이제 광명이 확 오르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 집도 참 좋고요, 전망도 좋고요, 앞에 공원도 있으니까 애들도 뛰어놀기도 좋고, 그래서 참 좋다라고 이제 교회 이런 데를 알아봤습니다. 했더니 와서 다 이제 정탐을 했죠. 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제 윗분들이 하시는 소리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좀 그렇다.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오르니까. 빌라는 잘 안 오르니까 아파트는 또 모르겠다. 아파트는 그렇고 빌라가 7천 주고 사기는 좀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없었던 걸로 됐어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물어봤으니까 사라고, 목사님 이거 사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게 오를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근데 우리는 오르고 그런 걸 떠나서 집이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살았던 3층은요 이제 교회 사택인데 안방 옆에 있는 문이 있는데 뭐 거기는 아예 그냥 다 열려 있는 문이에요. 겨울에는 그냥 뭐 냉방 다수는 그래서 비닐 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데였거든요. 심지어는 도둑이 3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저희 방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새벽에 들어갔더니 문이 저쪽 뒷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문을 열어놨지?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 봤더니 바닥을 봤더니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발자국이. 냉장고 앞에까지 찍혀 있었어요. 발자국이. 그냥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갔나 봐요. 제가 어쨌든 들어갔더니 안방을 봤더니 뭐 엄마하고 딸은 자고 있고, 그래서 얼른 밖에 내다봤더니 사다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다리 타러 내려온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위험천만한 집, 전혀 난방도 냉방도 안 되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쪄 죽고, 그래서 여름에는 도저히 그걸 살 수가 없어. 뭐 에어컨도 없었으니까 살 수도 없어서 2층 이제 교육관, 그냥 애들 교육관이잖아요, 교회 2층에. 거기 와서 모기장 치고 살았어요. 제 여름에는 성도들이 모르죠. 그걸 너무 더우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 성도들도 가고 하면 밤 10시쯤 11시쯤 되면 내려와가지고 모기장 치고 거기 저희가 교육관에서 2층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도 올라가고. 겨울에는 추워 죽고 여름엔 쪄 죽고.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지상 낙원. 주님의 재림이 조금 늦춰져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고 싶다. 근데 뭐 돈이 있나요? 돈이 한 푼도 없죠. 그래서 아깝다, 아쉽다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물건 나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지났는데 이게 확 뛰기 시작하더니만은 1억 3천까지 올라 버렸어요. 그때 샀으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제게 찾아왔던 기회죠. 한 번은 지나갔어요. 그때 샀으면 제가 개척할 때도 좀 여유롭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는 세번 찾아온다고 하죠. 여러분 인생에 기회를 몇번 찾아오셨나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만난 게 기회입니까? 억지로 아멘 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세요. 아, 내가 왜 여기로 와가지고 뭐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발을 잘못 들여놨어. 다른 데를 차라리 꿈꾸는 교회 이런 데가 좋았을 텐데, 꿈꾸는 교회 많아요. 꿈꾸는 교회. 근데 주님이 꿈꾸신 교회, 내가 왜 여기를 발을 들여놔가지고 기회. 아, 내가 저 목사를 만나가지고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강구민 저주라고 생각해? 모른 데잖아요. 기회라고 말을 하기는 싫고, 또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핍박받을 것 같고 하니까. 기회는 세번 찾아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위기는 몇번 찾아올까요? 위기는 수도 없이 찾아온다. 참 기회는 잘안 찾아오는 것 같은데 위기는 수도 없이 찾아온다. 그 말이 맞습니다. 위기는 참 많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신앙의 위기.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몇번 찾아올까요? 그것도 참 많이 찾아와요. 신앙의 위기라는 건. 이게 참 신앙의 위기가 없이 그냥 참 평탄하게 아주 즐겁게 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참 좋을 텐데,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위기가 왜 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위기가 왜 찾아올까요? 첫 번째 이유,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 마귀한테 일단 떠먹이고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마귀에게 일단 돌을 던지면서 마귀가 어렵게 하니까. 두 번째,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건 아브라함에게 최대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도 위기죠. 위기. 열심히 잘하고 있던 사역 그만두고서 그냥 황무지와 같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안양에 가가지고 평촌에 가서 개척을 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왜? 이제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재정적으로 보장된 게 있습니까? 성도가 보장되어 있겠습니까? 뭐가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위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케 하시려는 그런 시험이죠. 시련, 더 정확히 말하면 시련,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한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도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언제 위기가 찾아올까요? 언제 위기가 찾아올까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데, 내가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찌됐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기도하십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뭐 마징가 제트야. 로봇 대 꼼부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때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큰 환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또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당당하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그냥 한 번에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통과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역시 믿음이 좋으셔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냥 아무나 가운데 앉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는 믿음 있는 사람만, 믿음이 좀 떨어진 사람 다 변두리로 빠지잖아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가운데. 역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해요. 역시 참 멋있어요. 우리 세일 모임 할 때마다 항상 저기 뭐 어떤 은혜 있으신 말씀이 없어요. 아우 할말 없어요. 하고서 혼자 한 20분 하셔요. 할말 없다고 하면서 이말 끝나고 보면 다 이게 은혜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세요. 아 정말 은혜 받으셨네. 응답 받으셨네. 참 우리 멋지신 우리 누님이십니다. 아유.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요. 저는
위기가 찾아오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요. 우울질이잖아요. 우울질. 겉보기와는 다르게 앞에서 서서 할 때는 막 우울질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에요. 우울하다. 뭐 이 그냥 뭐 밖에만 봐도 우울하다. 뭐 누가 걸어와도 우울하다. 그냥 뵈는 게 다 우울해요. 그냥 생각 자체도 굉장히 우울하고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좀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가 다시 시험이 찾아오고 믿음에서 떨어지니까 또 우울감과 함께 좌절감, 낙심과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저에게도 나타나거든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은 특징이 뭡니까?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저분했던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마귀 얼굴 같았던 사람이 천사의 얼굴 같은 스테반처럼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웃고 있어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은혜 있는 척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얼굴 표정에 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 표정에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어찌됐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웃습니다. 웃어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웃으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이 그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웃으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아우 사우나 한번 즐기자 하면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게 은혜 받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교만한 것보단 나아요. 그잖아요. 교만한 것보단 나아요. 뭐 약 정말 아무 난 이러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막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이러고 다니 다 뒤집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성령 충만 왜 이렇게 다 이러 그건 아니거든요. 교만한 것보다는 낫긴 나은데 너무 약해지면 무너져버려요. 너무 약해지면. 여러분 약한 것은 인간미잖아요. 인간미. 인간이니까 연약한. 왜?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약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쓰러질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상처날 수 있지. 그런데 거기에서 더 약해져버리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위기 찾은 거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역시 우리 눈은 믿음의 눈이면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왜?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소리를 귀담아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고서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십시오. 나의 소리를 주님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셔야 누가 들어줍니까? 가끔 저 들으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저 들으라고. 우리 목사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달라지게 해주시고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 들으라고. 가끔요 난 그래서 대피기도를 안 시킵니다. 대피기도 꼭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보면 각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피기도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대피기도 안 시키고 다 각자 개인 기도하라고 제가 이제 항상 주일 예배도 그러죠. 대피기도 할 때 어떤 분은 설교하신 분도 계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줘.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 흐르는 분도 계셔요. 그 기도 듣다 보면 언제 기도가 끝나나 이럴 때도 있고요. 뭐 세계 평화는 다 이루고 있어요. 기도 속에서 보면 남북통일까지 다 이루고 뭐 세계 지구 천국 다 하고. 그래서 대표의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들으시.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일, 하나님 배가 고픈데요. 우리 소라 선생님 감동시켜 주셔서 피자를 사주게 해 도와주십시오. 없어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그건 의도된 기도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소라님이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자, 그런데 어디에서 그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부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이 바로 이 2절 말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쭉 준비하면서 제목을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정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왜? 저에게도 참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거든요. 사실 요즘 같으면 저도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저도 설교하는 입장이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사실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약해요. 특히 저는 마음이 더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질이라고 뭐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부터 아 목사님 굉장히 추진력 있고 뭐 하시는 거 보면 아 대단해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약해요. 뭘 하나 결정하는데도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뭐 결정 못해요. 이게 우울증의 우울질의 특징이에요. 결단력이 없거든요. 결단력이 이게 내성적인 사람이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마음이 굉장히 약해질 때 다윗도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몰매 돌 하나 들고 가가지고 뭐 합니까? 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 아니에요. 에? 내가 믿는 네가 말했던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난 너에게 간다 할 수 있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해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약해질 때가 있다. 그래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다 강하신 분들만 계십니까? 강함은요 부러집니다. 강함은요 다가가지 못해요. 괜히 강한 사람 약하잖아요. 이거 약하잖아요. 잘 안 부러져요. 강한 것은 뚝 부러져요. 뚝 부러져. 근데 약해질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부른다고요? 땅끝에서. 여러분 땅끝에서 주님을 부른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뭐 있다고요? 언약 공신하고 공신하고 땅끝에서 부른다란 말은? 아? 너무 성경적으로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지금 그렇게 오늘 하러는데 쉽게 말하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갔어요. 땅끝이면 끝이잖아요. 인생의 끝자락 밑바닥 인생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땅끝인데 더 이상 어디 갑니까? 갈 데도 없는데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일반적인 사람 뭐합니까? 땅끝에서 이왕 땅끝까지 온 김에 죽자 이거지. 땅끝까지 왔으니까 뛰어내리자. 근데 다윗은요 그 땅끝에 몰려있을 때 땅끝에 가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아까 1절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밑바닥까지 신앙의 밑바닥 어떻게 신앙의 밑바닥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밑바닥까지 가면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심지어는요 이렇게 살아서 보여 이래요. 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게 땅끝까지 갔을 때 말이에요. 땅끝까지. 근데 우리가 그 땅끝까지 갔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자신의 약함을 인정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의 그나마 믿음의 끈앞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에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나 스스로 오를 수 없어요. 저 바위를 어떻게 오릅니까? 내가 뭐 암벽 등반 뭐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오를 수 없는 저 바위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사람으로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뭐 만물의 영장이란 말하지만 강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요 정말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이거 하나만 딱 끊어보세요. 끝나요 그냥 인간은. 지금이야 굉장히 우리가 막 뭐가 되는 것처럼 거만하게 이러고 다니죠.
하나님이 딱 차단시키면요 그냥 들어 누워있는 거 이러고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르고서 굉장히 강한 척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할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신앙의 고백.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다윗도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 바울,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도 아닙니까? 심지어는 바울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덕이 되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 바울이 약해질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울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 약해졌을 때 바울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그걸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할 때요 하나님은요 뒷짐지고 계십니다. 네가 강해? 그럼 해봐. 뭐, 해봐. 왜? 내가 강한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을 피시고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은 강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강하다라고 내가 뭔가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요 그래 해봐 네가 할 수 있다고 해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며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드신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유월절에 양 잡아서 피바른 거 말고 한 거 없어요. 나가라는 게 나간 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먹을 거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물을 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라는 원망하고 불평한 거 있어요. 왜 모세를 맨날 모세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 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원망과 불평. 그러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면 뭐합니까? 그때는 감사돼. 먹을 거 주면.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뭔가 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때는 할렐루야예요. 감사야. 그런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구약 성경에서 제가 그 좋아하는 말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뭘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한 번은요 이 말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했을 때 이게 머리가 쭉 쓰는 거 있잖아요.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세요. 가위 눌려서 쭉 쓰는 거 말고요. 그거 쭈삐 쓰는 거 뒤에서 뭐확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쭈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소름 끼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받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43장을 보세요. 43장.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그들의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졌어도 그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대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가족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많아요. 가족들도 그렇지 않나요? 누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야, 다른 사람이 다 너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약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야,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올 거야.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땅에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가가지고, 야, 아방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실 것이니까 가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놓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결국 대결을 합니다. 뭐합니까?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얘기입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정말 비가 쏟아졌어요. 그 바알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400명을 다 목을 쳐 죽였어요. 그 400명 다 쳐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이 한 명 쳐 죽이기 힘든데 이거 목을 쳐 죽이려고 척척 어우 힘들어. 몇 명 남았냐? 370명이 왜 이렇게 많이 남... 지나가. 이런 4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 나의 선지자들을 쳐 죽인 것 같이 내가 너도 오늘 밤 쳐 죽여버릴 것이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반응이 뭐예요? 네? 도망가는 거였어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왕상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사건이죠. 죽인다고 하니까 3절에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서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 보세요. 엘리야에게도,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르다는 거예요. 뭐의 위협을 받으니까?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이게 참 인간이요, 연약해요. 당장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의 배짱은 어디였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말이에요. 그 아방 앞에서 큰 소리 똥똥 쳤던 사람이 여자가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한 거.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낙심이 한순간에 찾아와요. 스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왔다가 시종을 남겨두고서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여,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시종도 놔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요. 왜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까? 네? 혼자 있고 싶어서. 네. 왜 혼자 있고 싶었을까요? 시종을 남겨두고서. 네? 죽으려고. 그죠? 광야로 왜 들어갔을까요? 신령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과 만나려고.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만나려고 아니라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주님 이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했던 얘기가, 나는 내 조상보다도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약대예요. 자존감이 이 정도로 떨어집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도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살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연약함이에요. 엘리야가 나쁜 사람인가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연약해졌을 때 다른 데로 피하지 말고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거예요. 다른 데로 피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1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주님의 그 품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 사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목사님 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이 미친놈아 뭐 신학이야, 너 의사 된다며,
그 좋은 거 놔두고 뭐 하려고 무슨 신학이야. 야, 나 봐라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고 있냐. 그때 당시가 우리 개척, 목사님 개척했을 때 지금 3년 됐을 때거든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 개척하시고 제가 1년 만에 개척하고 1년 뒤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었는데 학생들 한 9명 있고 어른들 한 20여 명 있고 뭐 전교인이라 해봤자 한 30명이나 있을까 그 정도 되는 그런 지하교회였어요. 장마철에는 비가 그냥 막 쏟아져요. 우리는 계단에 막 칸막이라든지 거의 칸막이도 없어요. 비 오면 그냥 다 쑥쑥 들어오는 데였어요. 이 시레트 좀 하자고 하니까 주인이 건물 상한다고 치지 말라고. 근데 그 건물주가 장로예요. 대형교회 장로. 근데 개척교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전기세 못 내고 월세 못 내니까는 와가지고 막 주일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전기 끊어버린다고. 그 장로는 교회도 안 가나 봐요. 와서 예배 드리고 막 해방을 하는지 막. 제가 그 한 1년 됐을 때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저한테 야 너는 꿈이 뭐냐? 저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형들은 뭐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그래서 저는 목표가 고대 의대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넌 꼭 의사가 되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된다고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이 미친놈아 무슨 신학이야. 의사가 되지 나 봐 얼마나 고생하냐. 나도 사업 때려치고 이거 하고 그런데 야 이거 하지마 이게 목회의 길에 목사의 길에 얼마 험난한 기준인지 알아 하지마 하지마 차라리 돈 벌어서 장로하고 헌금하는 장로 해라 이거 목회는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도 저는 이제 어찌됐건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왔잖아요. 사역자의 길로 들어왔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올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는 다르다. 부교역자 네가 아무리 부교역자한테 뭔가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담임 목사가 되보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몰랐었죠. 그리고 제가 광명에서도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참 많은 위기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선언을 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부교역자로만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서야 이제 6년차 담임 목사 6년차 개척 6년차 되다 보니까 아 그때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이제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분은 한 20년 목회하신 분이었었고 저는 이제 해보니까 아 그래서 이 담임 목사라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요즘 참 더 많이 느낍니다.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우리 교회 규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년 되면 재심을 묻는 규약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나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도 6년 딱 되면 재심을 묻고서 성도들이 찬성을 하면 뭐 1년 뭐 안식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교회에서 6년 동안 목회하는 걸로 제가 규약을 아예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총회하면 제가 그걸 상기시켜드렸잖아요. 올해가 6년 차입니다. 올해 12월 달 되면 우리는 분명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투표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투표할 겁니다. 12월 달에. 재심을 물을 거예요. 장용성 형제를 우리 교회 담임 목자로 계속 연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 목자로 합당치 않습니다. 다른 분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다른 리더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되면 저는 할렐루야 하고 떠날 겁니다.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목사들이 한 5명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장세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12월 달에 우리 총회 때 재신이 묻는 게 있는데 혹시 내가 잘리거든라 제가 이스라엘 오겠습니다. 와서 편안하게 성도로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무튼 12월 달에 기대하시고요. 잘리면 제가 이스라엘 올 거고 안 잘리면 그냥 여기 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아니었다 간다면 담임 목사가 아니었다 간다면 참 어떻게 보면 일터에 가서 일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역하는 그 리더가 더 멋있겠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그게 더 멋있어요. 목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리더가 훨씬 낫습니다. 목사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직업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목사가 직업이 아니잖아요. 요즘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아, 참 좋겠다.
내가 요 그만두고 두루치기 건물을 얻어가지고 내가 장사를 할까? 아, 지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장사를 빨리 할까? 한길이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 안 해? 빨리 장사 좀 해. 계속 옆에서 진짜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엄마 장사 안 해? 빨리 장사하자. 막 그러고 있어요. 요즘 장사할까? 미천이 있어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할까? 별의별 생각 다 해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뭘 할까요? 그 질문밖에 안 돼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일은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귀한 사역들은 참 많이 맡겨주셨는데 이걸 참 내가 감당한다라는 것 자체도 참 연약한 존재이고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도움의 관계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맨날 여러분만 의지하면서 우리 상우 형제, 우리 박은혜 자매님, 우리 큰 누님 하면서 막 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성도들도 의지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오늘 다윗은 5절에 이런 말을 하죠.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그가 고백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서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에게 유업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상이 있구나.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지, 나에게 돌아올 상속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상속 때문에도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상속분을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몇 억이라고 했지? 12억이라고 했나? 12억의 빚이 있어요. 본인은 돈 한 푼 안 썼는데 보증 잘못 써줘서 지금 12억이라는 돈이 지금 쉽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에게 잡혀있고, 이게 다 지금 자식들한테 돌아가게, 6형제에게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상속권을 포기해야만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뭐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해야 이게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 무엇을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저희 부모로부터 빚을 여러분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빚을 유업으로 받을 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재산을 12억을 받는다 하면 할렐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걸로 빨리 박달동 교회 사가지고 이사를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재산이 아니라 빚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이 아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김연아 요즘 광고 최고로 많이 짓죠. 뭐 젊은 나이에 이제 25, 26밖에 안 먹었는데 여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요, 그냥 떼굴떼굴 방위성을 굴르고 살아도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김연아가 그냥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뼈를 깎는 그야말로 그런 훈련 넘어지고 톡 해도 그거 바라보면서 내가 세계 1위 제패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김연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결이 저기 이제 그 월수금 수영 데리고 가면서 저도 이제 같이 한번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수영 정식적으로 배우기 전에는 아무튼 물속에서 머리도 갔어요. 이렇게 물속에서 가는 수영 있잖아요. 개구리 수영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영도 하고 별의별 수영, 잡수영 이것저것 다 하는 잡수영. 물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제대로 배우질 않아서 그런 것이지 자유자재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기본기 제대로 발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발차기도 잘못했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래. 이게 아예 다 피고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팔랑팔랑.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갔더니 온몸이 다 아픈 거 있죠. 하루 하고 왔는데요, 뭐 망치로 뭐 수백 대를 맞은 것 같아요. 어휴,
한번 간 이러고요. 저는 아무나 하루 했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 날 옆에 라인에 얘는 뭐 접영까지 했던 친구래요. 근데 빼짝 마른 애가 와가지고 접영까지 했다고요. 이제 배웠다라는 건 이제. 근데 그 친구가 30분 하고서요 눈이 돌아가, 눈이 돌아가요. 접영까지 했다는 친구가 이제 다시 수영을 배운다고 와서 했는데 30분 하고서 막 얘가 이러 돌아가고요. 이러고 있고요. 애가 죽으려고 그래요. 아 이게 엄청 힘든 거. 제가 두 번 해보고요. 박태환을 존경하지. 야 박태환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게 수영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수영하는 사람 특징이 배가 많이 나옵니다. 절대 살 안 빠져요. 물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아 수영 강사도 이렇게 배가 나오는데 아 수영에서 살 빼는 건 전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살 빼려고 이제 수영장 다니지 마세요. 굶으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제가 그거 하면서 야 이게 정말 힘들다. 힘들다. 박태환이 그냥 박태환이 아니구나. 하늘나라의 유업은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거저먹기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고된 훈련, 힘쓰고 애쓰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럴 때 우리에게 유업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나에게 돌아올 유업이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서 그는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자세가 오늘 여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우 이 참 이게 다윗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누구 왕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왕의 나를 토해달래요. 그리고 왕의 해를 더해달래요. 그리고 그 왕이 오래오래 살게 해달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랫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식이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나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 이러니까 다윗이지. 그래 하나님께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왕의 자리가 더 오래되도록 또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왕을 지켜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도록. 우리 같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나요? 저 왼수 같은 놈. 아니 빨리 죽어버려. 아니 빨리 병이 걸리든지 아니 사고 나든지 막 하나님 저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여러분 다 인재해가지고 다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미움이 들어와요. 나에게 정말 고통을 주는 사람 아휴 진짜 죽어보자 막 죽어보자 막 이 막 저주는 안 할지언정 두고 보자 누가 잘 되나 보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블레셋과 싸우고 그 사울 왕이 돌아오다가요 다윗이 엔게디 그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 3천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엔게디 골짜기로 옵니다. 엔게디 골짜기로 와요. 여기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게 이제 사이바다 그 끝자락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윗 어디냐 이놈을 쉽게 잡아 죽이자. 3천명을 데리고 왔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잡다 보니까 똥이 마려웠어요. 잡다 보니까 똥이 마려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천민에 그냥 내리고 쌀 수 없잖아요. 군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찾겠어요? 동굴을 찾았지. 근데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지형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때마침 사울왕이 뭐하러 와요? 똥 싸러 오는 거야. 아무도 없지? 하고서 뭡니까? 바지를 데리고서 다 응가를 보고 있는 거야.
응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보고 누가 보고 있어요? 다윗과 그 신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올컨이 잘 됐다. 누가? 신하들이. 다윗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때는 이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 사무엘상 24장의 그 얘기거든. 사무엘상 24장이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리라.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때입니다. 때는 이때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여 죽이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가지고요 뭐 하느냐면 가가지고 응가 보고 있는 그 사울의 뒤에 가지고 뒤에 옷자락을 몰래 잘랐어요. 몰래 어떻게 잘랐나 몰라. 이거 가위도 없었을 텐데 칼로 잘랐을 텐데 아주 잘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잘라가지고 왔을 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다윗이요? 양심의 가책을 봐요. 그리고 나서 자기 부하들을 타이릅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죄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잘 됐다 엎어버리고 똥같이 묻혀버리고 그러지. 그 똥에 질식사 시켜서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누르는 거지. 그냥 위에서 확 누르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그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름부 세우신 사람들 리더들 목자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헐뜯고 비방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내쫓기도 합니다. 12월 달에 저 쫓으실래요? 쫓으세요. 갈 테면 저는 갑니다. 저는 항상 자유의 몸을 원하고 있으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심지어는요 정말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서도 안 되는데 작당을 해가지고요 담임 목사 내보라냅니다. 장로기는 당회의 권한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몇 명이서 장로님들에게 탁 해가지고 도장 찍어 쫓아버려요.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부 세우시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모세 사건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구스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율법에 의하면 이게 옳은 일이에요 옳지 못한 일이에요?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걸 누가 비난을 하냐면 미리암과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군에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비방해요. 어떻게 당신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다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 더 붙이시죠. 주님께서 모세여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 하면서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너만 목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저만 보니까 심심하죠. 민수기 12장을 보세요. 민수기 12장.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내뱉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욕해도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욕 많이 하지 마세요. 욕 많이 하지 마세요. 아무리 제가 욕 얻어먹을 짓을 해도 욕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들으셔요. 자 3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모세로 말하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시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느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기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르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서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하고, 다른 말, 너희들은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어? 이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줄 알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바라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러분 8절은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모세하고는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이고요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백한 음성을 들으십니까? 모호한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모호한 음성조차도 못 들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내 마음인지 분간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왜? 이게 명백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전혀 못 느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마주보고 그 다음에 명백하게 나는 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 나 주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째 너희들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비방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십니다. 자 10절에 구름이 장막에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자 악성 피부염 눈 악성 피부염 온몸에 하나님 딱 진노하시고 가시니까 그 미리암 가운데는 악성 피부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여러분 미리암이 또 아론이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그렇게 결혼할 수 있냐, 옳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요 교만함이 들어요. 너만 목자냐, 너만 리더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비방한 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 내가 세운 지도자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너희들이 비방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오늘 이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자신은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좀 나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왕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왕위의 자리 오래 남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에게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이쁨 받는 사람은요 이쁨 받는 짓을 합니다. 이쁨 받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저도 이 밤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령 저의 단점과 허물과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거들랑 저주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왕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 훨씬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히 낮춥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저도 연약한 자이고 또 실수도 많고 또 내 안에 분노도 많고요 참 많은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투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 주셨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래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래 담임 목사의 직에 오래 남아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다윗처럼 쓰실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들어 하나님 저를 치시겠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사울을 치시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더 상급사라고 하는 소리예요. 더 저 잘 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울과 같이 막 비난하고 아니면 그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막 비방하다가 그냥 저주받아가지고 악성 피부염 걸리는 사람 되지 말고 적어도 다윗처럼 다윗처럼 오늘 이 고백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정말 인생의 끝자락까지 갔을 때 정말 약해져 있을 때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는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약해지면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놓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절망이 돼요. 낙심이 됩니다.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으로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신앙이 다윗처럼 모세처럼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